이런 싸움 안 나는 게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 싸워야 되는지, 언제 싸우면 안 되는지 구별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대놓고 싸우는 게, 맵 좀 보세요. 지금 이거 너무 생각 없는 게, 우리 브릿지 그냥 여기서 벽 쳐다보고 있고, 우리 오멘도 그냥 백사이드에서 벽 쳐다보고 있고, 케오는 뭐 남았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 들켰으니까. 근데 우리가 다 따로따로 한다는 거예요. 이거 팀업을 맞추는 생각이 없어요. 공격이고 여기 있고, 케오가 여기 있고, 브릿지가 여기 있고, 오멘은 여기 있어요. 지금은 우리 같이 싸우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차라리 이런 포지를 잡고 싶었으면은 이쪽으로 가는 게 훨씬 좋았을 거예요. 이거 왜냐, 케오가 이렇게 쬐고 있고 있잖아요. 여기서 케오가 여기서 보고 있어요. 여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적 팀이 이 사람의 시야에 들어올 때 우리 이렇게 나와서 픽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적 팀 오멘이 케오한테 어그로 끌렸어요 지금.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계단적 말고 이쪽이 있었으면은 이거 나왔을 때는 우리 그냥 옆통솔 치고 킬을 먹는 거예요. 잘하시는 분들은 되게 공격적으로 하긴 한데 모르는 싸움들이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게임 좋다고 해서는 무조건 적 보이면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머리를 쓰면서 해야 돼요. 이렇게 있어요 우리. 케오가 이렇게 떼고 있을 때, 근데 나왔을 때는 무조건 우리 케오 시야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 미니맵을 계속 보는 거예요. 여기 적들 뜨자마자 이렇게 나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는 더블 피킹이에요. 더블 피킹. 근데 만약에 방금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 사람이 우리밖에 안 보여요. 이거 1대1 싸움이에요. 이거 팀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이거 대놓고 그냥 1대1 주는 거예요 이거. 근데 만약에 우리 팀원을 이용하고 2대1 싸움을 만들면은 이런 라운드들이 훨씬 더 많이 먹을 거예요. 스파이크 이렇게 설치된 상황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팀원 아무나 한 명이라도 더블 피킹 각을 만드는 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조금 되게 중요한 개념인 게, 이 제트라는 캐릭터 1선이긴 한데 그거는 지금 한섭이도 잘못되어 있다는 인식이 있는데, 1선이 무조건 맨날 앞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좀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 여기서 이미 러시 뛸 거예요. 제트가 이렇게 먼저 나와서 이렇게 피킹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걸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적팀이 만약에 제트 여기서 잡으면 이미 공격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진입하기 전에 우리 제트가 이미 죽었으니까. 우리 제트가 어디까지 살아야 되냐, 여기까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 딱 사이트 들어갈 때 이럴 때는 제트 1선 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제트 목숨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라운드 시작하자마자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똑같이 했거든요 방금도. 여기서 1선 섰어요. 여기서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여기 만약에 제트한테 죽었어요 여기, 그럼 솔직히 이 사이트 뚫린 사람이 없어요 이거. 우리 팀에서 오멘, 브릿지, 케오, 레이나 본인이 핵 쓰는 거 아닌 이상은 이렇게 잡지 마세요. 이게 너무 잘못된 방식이에요. 이거는 어퍼를 쏠 때도 이렇게 좁게 잡으면 절대 못 잡아요. 핵 아닌 이상 요 정도 잡아야 돼요 진심으로. 마우스 보이면 한 요 정도 잡아야 되거든요. 반응한 시간 지금 이 프레임에서 반응하거든요. 조준선 움직여요. 근데 저만큼 제가 헬라인을 완벽하게 잡았어요. 이건 미리 안 봐도 돼요 이거. 딱 여기서 보통 사람들은 이 완벽하게 여기서 이렇게 확인하지 않아요 사람들. 이거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게다가 어퍼가 좀 땡긴 거라서 이렇게 하면은 제가 라이프를 바꿔 볼게요. 이렇게 잡겠어요 라이퍼로. 지금 이렇게 째고 있거든요. 근데 라이퍼로 바꿔봐요. 이거 못 잡아요 이거. 저게 확실히 보이죠. 어퍼가 좀 땡기어라서 조금 덜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라이퍼로 바꾸면은 오우 쉣 이거 절대 못 잡겠는데 이 생각 들 거예요. 그리고 제발 첫 고대 두 명 있잖아요. 소통 좀 해주세요 제발. 너무 답답해요. 도와줄 수 있는 요원이 두 명 있는데 도와달라는 요청 하나도 없어요. 계속 혼자서 미드를 먹고 있는데, 팀원들이 솔직히 이거는 같이 먹자고 하면은 진짜 무조건 먹을 거였거든요. 팀이 거의 모든 라운드에서 똑같은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지금. 진짜 매일 라운드 이렇게 잡고 있어요. 가끔씩 뭐 이렇게 바꾸긴 한데 거의 똑같이 이런 포지션 대충 이렇게 잡고 있어요 지금. 어디가 약하다? 미드가 약해요. 왜냐면 쟤네들이 이렇게 막았잖아요.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팀이 어떤 포지션을 잡았는지, 그리고 백업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은 공격이 훨씬 더 쉬워져요. 제가 봤을 때는 미드 제일 쉽고, 아니면은 여기 한 명 럭킹을 비해서 보내가지고 이 전진 나오는 거 잡고 하는 거 할 수도 있고, 페이크 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아마도 이 제트도 전진 나올 거예요. 아까부터 계속 그랬거든요. 와우, 어떻게 알았지? 왜냐면 이 새끼가 7라운드 동안 계속 똑같은 거 하고 있으니까. 이거 안 봐도 너무 뻔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미디엠을 잘 보고 이거 하면은 적팀에 너무 뻔해져요 이거 플레이가. 그럼 여기서 꽃 봐봐, 이 새끼 뇌가 없다니까? 패턴이 똑같아요 여러분. 칼 던지고 아무도 없으니까 이 새끼 또 전진 나와. 다이아가 존나 쉬운 거이고, 플레드 애들이 머리 안 써서 매일 라운드 똑같은 플레이만 해요. 그리고 쇼트는 이거 잡았으면은 랩 리딩. 오케이, 칼 보였고 오멘 보였고 제트까지 봤는데 젤럭 잡았다. 오케이, 여기서 A 가자 A 한 명밖에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세 명 찍혔죠 미니맵에서. A 한 명밖에 없어 지금. 바로 이런 브리핑 나와야 돼요 맵 제대로 보고 있었으면은. 제가 아까 말했죠? 이거 A 하는 밖에 없다고?
근데 이게 카이퍼 일부러 안 쓰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런 제트 너무 해봐봤거든요. 특히 좀 저 티어가 낮으신 분들이 궁을 안 써요. 있어도 안 써.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카이퍼 잘 못 쓰겠다고요? 안 쓰면 안 늘어요. 저 어디 쓰다가 원고리 이제 쓰려고요. 제트 칼도 저지예요. 이런 고리에서는 우클릭이 저지입니다. 특히 적 팀이 바이라운드예요 지금. 한 명 잡고 총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제트 공이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걸 안 쓰면 안 늘어요. 좀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줄까요? 간단하게. 점프를 하면서 이렇게 연습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지금. 순풍 좀 익히고 싶으면은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이고, 다른 꿀팁이 드리자면은 상승기 쓸 때는 바닥을 미리 보세요.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에임이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살짝 밑을 보고 하면은 우리 에임 수정하는 거 봐봐요. 훨씬 더 작아요. 상승기 쓰고 이렇게 에임하는 것보다 미리 밑을 에임을 하고 상승기 하면은 훨씬 더 맞추기 쉬워요. 보통 이렇게 벽이 나왔을 때 이렇게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하고 맞추는 거 너무 어려워요. 밑에 보고 상승기 쓰면은 대충 훨씬 잘 맞춰요. 그럼 또 오른 연습하고 싶다. 좀 이렇게 하고 최대한 두세 개씩 잡아보는 거. 이제 어려워요 이거는. 하나는 잡기 좀 쉬운데 두 개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매일매일 이렇게 하면 늘어요. 두 개는 되게 잡기 쉬운데 세 개까지는 조금 힘들어요. 그냥 짝짝 들어와서 연습하시고 인게임에서 공관리 하고 싶으면 무조건 써야 돼 이거. 이거 방금 이렇게 켜놓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냥 진짜 진정한 범죄 마스터. 케어 못 잡았으니까 이렇게 저주를 바꾸고 방금 이렇게 했으면 이거는 진짜 케어 좋아 죽을 거예요. 이거는 진짜 팀만 매일만 봐주면 완벽한. 근데 방금 그렇게 했어도 잡았을걸? 두 번 300배. 그니까요 진짜 올걸? 여기서도 안 잡는 게 맞아요. 계속 실수하는 게 내가 어떤 상황이든 킬을 먹어야 된다는 생각도 버렸으면 좋겠어요. 또 미드 달려가서 리나랑 싸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 피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만약에 리나가 그렇게 바보 아니었으면은 우리 잡고 이딜을 되면은 진짜 라운드 질만 하거든요. 이것도 솔직히 불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특히 우리가 몸 한 대 맞으면 죽는 거라서. 공격팀의 조합을 보고 응단점 응답하기. 거기에 팀 합에서 어떤 요원이 빠져 있는지, 어떤 스킬 사이트 얼마나 맞는지 이런 거, 저기 포지션 어떻게 잡고 있는지. 한 4라운부터 거기 어떻게 수비하는지 알아야 돼. 수비 어제 좀 그만 사요 제발. 제발 어퍼 좀 뽑자. 그리고 가끔 포지션을 바꿨으면 됐어요. 어센트저를 가거나 이민 가기. 특히 어퍼 살 때 어떻게 전체적으로 제발 소통 좀 합시다. 우리 척후대들은 우리 친구예요. 스킬 요청 제발 해주세요. 이게 팀게임이다. 혼자서 하는 게임 아니에요. 스파이크 설치한 다음에 팀원들의 포지션을 보고 업을 피킹할 수 있는 자리를 가서 팀원을 이용하기. 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